울진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에 선정된 기성면 시니어 한계 극복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개인 맞춤형 붙박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로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8억 7천만 원의 예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받아 지역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붙박이장 설치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하였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 등 노인가구 63세대의 개인 맞춤으로 설계하여 설치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만족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커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사회보장특별구역 지원사업을 계기로 기성면 지역에 낙후된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수요를 자체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